함성으로 모셔주세요. 당신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저희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글씨? 오케이 오케이. 순서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죠. 알았어. 자, 많이들 기다리셨네. 이제 벚꽃이 이제 봉우리가 이제 뽀쩍뽀쩍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활짝 필 것 같은데, 시부라 내일 또 비 온다고 소리가 있는데, 지르나 이음 때문에 꼭 주말에만 비가 오고 지랄이세요. 평일에는 춥고, 주말에는 비 오고, 제발 장사 좆되게 생겼네, 제발. 내가 원래 이래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입이 좀 걸레를 물었어요. 이옷이요? 이거. 꼬주고 그러죠. 아까도 웃었는데. 고맙습니다. 다리를 어쩌다가 고장나가지고. 차가 밟고 올라갔어요? 그 차는 괜찮아요? 아유, 다행이야. 그만해도. 그만. 차가 밟고 올라갔는데, 다리가 그 정도면, 다리 굉장히 단단하네. 한 달 입원을 했었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발가락 부러지는 게 연중 행사거든. 재작년에도 발가락 부러지고, 작년에도 부러지고, 올해는 제발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 아무 문제도 안 다치고. 자.
Thank you.
술이 왜 있어요? 아버지 가려고? 안 가요? 아버지 내가 불안하니까 지갑 놓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지갑 열고 놓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지키고 있을게. 창구 창구 나라 미운 사랑하고 화동하고 이어주세요.
아니냐? 아우, 둘레 머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이게 뭐 무섭다고요? 아니야. 아유,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잖아. 아유, 기가 이렇게 이쁘고. 6월 14일까지 있어, 4월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아, 둘레 둘레 부모님도 계시는데. 서요. 평소에 깍두나 기회나 있어. 그래, 거기 그렇게 서서 해. 자, 준비 됐으냐? 맞아. 그리고 남자들은 내가 저기 유튜브를 보니까요, 춤을 너무 못 춰요. 잘 좀 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춰가지고 딱딱 이렇게. 아셨죠? 진짜 춤을 너무 못 추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앞으로 오세요. 여기 앞으로. 왜 순서를 아직까지 지금 얼마나 했는데 아직까지 순서를 모르세요? 아, 진짜 내가 왜 대금박이 조그만가 그랬더니 등기 없어서 그래. 그래서 대금박이 저렇게 조그만 거야. 그래서 우리 치스 씨 말이 뭐니? 대금박이 조그매. 등기 없어갖고. 너는 좋겠다. 대급하게 든 게 겁나게 많은가 봐.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하냐? 자, 잠을 됐으면.
Thank you.
어렸을 때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나이 먹어서 철 들어서 이제 열심히 살라고 노력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몇 좀 하나씩만 사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숭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도 어쩜수까지 옷을 먹고 다녀. 저러니까 당에 걸려갖고 이제 좀 있으면 뒤져. 좀 있으면 조이분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기 많이 막히지라. 아이고 아이고 길 지금 길 겁나 막혔고요. 아이고 세상에. 안 돼. 자, 또 하나 갑시다.
내가 하는 노래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안 들어가고 잘 모르는데. 지금 내게 시야 흐르는 왜 사랑
여사신 분 엿들어봐요. 엿들어봐요. 손들지 말고 엿들어봐요. 엿들어봐.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누가 준 거야? 이거 바나나? 나 바나나에 되게 징크스가 이게 거시기 겁나게 거시겠네요. 동들아 그 바나나 먹어. 아이고 원숭이한테 바나나 준 것 같네.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밥 먹어. 지금 5시 반이 넘었네. 여기 밥 먹고, 자, 6시부터 바로 또 시작합니다. 6시부터. 오늘은 늦게까지, 12시까지. 오늘 6시부터 7시까지, 그 본무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는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나 6시부터 7시까지 공연 안 해요? 네, 본무대, 본무대 행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본무대에서 행사를 진행하니까 네. 거기서 사람이 지금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네. 본무대에서 네. 공연을 하니까 네. 공연을 보시고 7시 네. 전각부터 저희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세요. 네. 정보를 주셔야죠. 네, 몰랐어요. 6시부터 하면 개뿔이나 밥도 못 먹겠다. 씨. 네. 알겠어요. 노래 하나 갑시다. 어? 6시까지 놀아야지.
고생했어요. 좀 쉬어요. 어차피 15분 남았는데 한 곡이라도 목을 아껴야죠. 어, 멋있어요. 네. 네, 저도 좀 사람 있을 때 노래 한곡 해보고 싶어가지고. 알겠어. 그래도 고생 많았잖아요, 그죠? 한 시간 지금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해봐야 또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 얘기하지 마요. 저 다 가버리니까. 아니요, 그래도 어차피 본무대 쪽에서도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쪽에만 있으면 내년에 우리 못 오게 하거든. 이렇게 7시까지는 또 1절 하면 이쪽 싹 가버리고 또 2절 하면 이쪽 싹 가버리면 얼마 쪽팔려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안 보이네. 이렇게 말리지 않으면 우리 버드님도 계속해요. 그러면 네, 목이 또 올해 또 못 가서 또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욕 많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식구들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한 곡이라도 덜 하게끔 제가 나왔으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앉아 계실 분들은 앉아 계시고.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더 비참해. 이쪽 보고 왔으니까 내가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 계시고. 시벌 이쪽 안 보고 이쪽 보고 하면 되죠. 안 보이잖아. 근데 인사는 했고요. 그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네. 이따 저녁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자. 오빠 가지마. 오빠 비참하잖아. 가지마. 그 말이 더 비참해. 가. 이쪽 보고 하면 되니까.